유럽의 우주 탐사선 로제타가 10년 만에 혜성에 도착했습니다. 우주선이 태양계를 도는 혜성의 궤도에 안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혜성 탐사의 꿈을 안고 10년 전 발사된 우주선 로제타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동안 무려 64억 킬로미터를 날아간 로제타는 혜성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에 도착해 100km 상공까지 접근했다고 유럽 우주기구가 밝혔습니다. It's designed to intercept and land on a comet, comet Churyumov-Gerasimenko. And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world would have managed to land on a comet and investigate it in detail. 로제타 탐사선은 자체 동력을 이용해 혜성 주변을 돌면서 착륙할 곳을 탐색한 뒤 오는 11월 100kg짜리 로봇을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혜성 속도는 시속 5만 킬로미터가 넘지만 로제타가 혜성과 같은 궤도와 속도로 날고 있기 때문에 착륙이 가능합니다. 로제타가 착륙에 성공하면 태양계의 원초적 물질로 구성된 혜성을 분석해 우주의 기원을 밝혀내는데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We also want to explore comets, and there's nothing we can do. It's part of the mankind. We do it for science, but it's also to give satisfaction to our nature to explore, and we will learn more out of this. 로제타는 지난달 중순 혜성의 표면 온도가 영하 70도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3일엔 300km까지 접근해 찍은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미국 탐사선이 혜성 꼬리에서 먼지를 채취하고 탐사선을 충돌시켜 파편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혜성 착륙 시도는 우주 탐사 역사상 처음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